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주일 젊은이 교회 예배에 나오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어떠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참 궁금합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 안에는 그냥 주일이니까 왔어요 하시는 분이 혹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젊은이 교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기대가 되고 또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습관이 무섭다고 이 시간에 그저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현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일에 관하여.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이에 대한 기대와 믿음.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갈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는 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언제나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 공동체로 마땅히 누려야 할그 힘, 믿음의 힘과 역사를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한번 읽어 보고 그 속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첫 공동체가 있었죠. 후에 교회라고 불리었던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누렸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던 믿음의 그 역동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드러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교회가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습니까? 아, 그렇지 못하죠. 아마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공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예전부터 사회를 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책임을 드러냈던 그첫 모습으로부터 다 후퇴해버려서 이제는 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교회 중에는 진짜 교회의 이기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모든 교회를 그저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젊은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간절히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삶이 진짜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처음에 로마 시대 정말 비밀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됨을 상징하는 물고기 상징을 남모르게 표시해 놨어요. 교인들, 공동체 구성원들만 볼수 있도록 그리고 모여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마음을 다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면 좋겠는데 혹여나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하고 이런 구별 없이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한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생활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의식을 베풀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초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필요 정말로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 아, 그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노숙인들을 예배드리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해서 예배 모임 자체가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환대하고 품어, 품어서 함께 예배한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첫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예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소유를 소유를 억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인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일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가난한 자 위하여 공동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노숙자 품어내는 일에 주저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또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축복해주는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고, 품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참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면, 진짜 우리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늘 모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한두 사람이 품은 믿음의 기도와 열망과 갈망이 이곳을 가득 채우게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뭐 귀한 마음이죠. 위로받길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 오면서 아,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준비를 안 했지?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 주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처음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편안함, 편안함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말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강력하게 초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변화를 기쁨으로 받았던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몇년 전에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에 관해 여러 주제들을 다루면서 세미나를 계속 이어왔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훈련받으신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회지로 나갈 때혹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런 세미나들을 전도사님과 계속 이어갔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세미나에 귀한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도 함께 참여해서 그 세미나를 들어봤는데 참 귀하신 것이 이분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방황하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그저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정말로 사고를 치게 되고 가족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된 그런 청소년들이 이 목사님의 교회로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청소년들도 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위로도 얻고 세임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하게 하셔서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자기가 그저 평범하게 목회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청소년 목회 중심의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목회를 하시는 잘 아는 선배 목사님과 만남이 있어서, 그때 그 선배 목사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 이 청소년 목회와 선배님의 교회 지역 교회와 정말 연합해서 이 청소년들을 계속 잘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조금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일반 목회로 부름을 받았고 보니까 너는 특수 목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 같으니. 내가 교회와 함께 열심히로 재정적으로는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에 뭘 말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어려운 청소년 소위 사회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그런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이 특수목회고 지역성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일반 목회라면, 예수님은 어떤 목회를 하신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특별 목회, 특수 목회를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까지 품어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 이런 프레임으로 보면 특수목회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마음은 일반목회 따로 있고 특수목회 따로 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틈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진짜 어려운 이들을 품어내는 그런 교회됨.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짜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죄인된 때문에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현실이 어렵고 악하고 무서우니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전함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주변을 사랑의 등불로 밝히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하시죠. 사순절기에 복음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아, 그저 좋은 게 좋아"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아주 직언을 하셨죠. 그리고 부자에게 부자 청년에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확한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못 알아들을까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아,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비유의 뜻이 이것이라고까지 풀이까지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 교회가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는요 고통받는 이들 위로 하는 교회로 설수 있다고 믿어요. 그와 동시에 교회라면 우리가 그저 편안하자고 안전함을 누리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면 믿음의 도전을 주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도 좀 불편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불편함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이끄시는 곳으로 첫 걸음을 떼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이 사회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마 찾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 사회에 진짜 바꿔낼 그 주체가 있다면 진짜 한국 교회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서 이 세상을 밝힐 등불,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이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답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거예요. 함께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을 머리로 알고, 어떤 교리를 내가 머리로 잘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 생활하는 것 아니라, 우리 삶으로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성장하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말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한 몸됨으로, 그한 몸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것을 뒤없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거죠. 교회에서의 삶 따로, 직장에서의 삶 따로, 가정에서의 삶 따로,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삶 따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의 삶 따로, 이런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사랑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생명다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예요. 언더그라운드 처치라는 책을 쓴 로빈 마이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책에 씁니다.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여겼냐 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 아는 분들이 그 얘기에 예수님 말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 당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책에서 새롭게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된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 당하셨던 삶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더니 미쳤다고 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 oh, 예수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다 보면 미쳤다는 말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소개한 책을 쓴 마이어스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 하면 아마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말이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 틀린 것 같은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집 없이 떠도는 방랑교사였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설교하셨으니까 순회 설교가 있었다 집은 없었으니 소위 노숙자이기도 했다. 결혼은 안 하셨으니 싱글이었다. 치유사역자이기도 했다. 당시 질서에 반하는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표현이고 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왜 이런 이야기를 마이어스가 이야기했냐 하면 이런 모습을 싫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받는 메시아이셨어요. 고난과는 떨어질 수 없는 분이셨어요. 당시의 사회와 문화, 지배적인 사회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주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첫 공동체. 그들은 진짜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사는 삶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 뭘까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고 예수님 간 길을 걸어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제가 이미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 첫 교회 공동체가 걸었던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안내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첫 교회의 공동체가 한첫 30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을까? 그것을 한번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 지역에서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 급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진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도시 지역의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딱한 가지인 것 같다. 그건 딴게 아니라, 기독교가 신학적인, 교리적인, 탁월한 어떤 철학, 이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고 새로웠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제공했기 때문에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그 마을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남아서 병자들을 간호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낙태, 아주 어린 영아를 살해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시대. 왜냐하면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약해 보이는 자녀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철저히 거부했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가 그 파트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로마 제국 사이 그 제국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그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혼자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아, 이건 이건 뭐야?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함께 살아갈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여러분이 교회로 속해 있는지 진짜 공동체로 속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길이세요. 그래서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people of the way. 그 길의 사람들.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이어갑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는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얻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각자가 그저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하라고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이것을 통하여 그, 이,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병든 아픈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고, 자녀로 기뻐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에 담긴 변화, 놀라운 새 소망, 이것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이 명령을 받는 공동체예요. 너희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부름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 이 부름을 늘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으로 불러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배의 섬김으로 나오라고 귀찮을 정도로 불러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노숙자분들, 독거노인 어른신분들 같이 섬기자고 초대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여서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좀잘 따라가면서 좀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지만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의 길을 함께 걷자 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교회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까 말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살아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그저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두려워 마.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꾸준히. 말씀에 정직히 반응해 가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동역자들이 생기고, 증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일이 진짜 가능하구나. 이런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하여 공동체에 관하여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회에서 교회,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녀, 이런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따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봐. 진짜 사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설교가 혹 불편하셨던 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삶. 주님, 제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품어내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복과 진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갖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따름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존재로 소개하여 주소서. 교회 공동체로 소개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로 이땅 가운데 분명히 소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품어내는 교회로 젊은이 교회가 서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삶,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중에는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자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와 그 동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3월을 맞이하며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 정말로 땀을 흘리는 우리 뇌미아 공동체의 많은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진로의 문제를 주게 맡기고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위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 드리는 찬양 함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교회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